김동현 원장입니다. 허리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만큼 허리의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허리 수술 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허리 운동을 통해 허리의 통증을 효과적으로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허리 수술을 받았다면 한 달 정도는 안정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회복 정도에 따라 허리 수술 후 재활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실장 이태원입니다. 오늘은 허리 수술 후 할 수 있는 재활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양쪽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는 동작으로서 양쪽 무릎을 잡고 천천히 가슴으로 끌어당기게 되면은 허리와 엉덩이 쪽에 스트레칭이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로 10초 이상 유지하게 됩니다. 이때 호흡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원위치 하실 때는 천천히 제자리로 원위치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트위스트 동작으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왼쪽으로 돌리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쳐다보게 됩니다. 이 동작을 하게 되면 복근과 허리가 같이 스트레칭 됨으로써 허리 완화에 아주 좋은 동작으로 이 자세로 10초 이상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원인치 할 때는 천천히 원인치 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동작은 엉덩이 스트레칭 동작인데요. 일단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위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서 허벅지 뒤쪽에 손을 넣어서 끌어당기게 되면 엉덩이 쪽에 근육이 늘어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자세로 10초 이상 유지하게 됩니다. 자, 원위치 하실 때는 천천히 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손을 풀고 다리를 원위치 하게 됩니다. 자, 반대쪽도 똑같이 실시하게 됩니다. 네, 잘 따라해 보셨나요? 허리 수술 후에는 뭐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아픈 경우에는 이런 운동이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없는 선에서 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수치료실 실장 이태원이었습니다.